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내 동물원에 들어갈 때 생활 방역 지침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다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? 저희 이제 생활 방역 지침으로는요. 1번. 입구 또는 실내 전시실에 이용을 하실 때는 입장 시 꼭 마스크를 써야 된대요. 그리고 발열 체크에도 꼭 협조하셔야 되겠죠? 이렇게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답니다. 우리 반반이, 반반아, 우리 반반이가 마스크 한 모습이었고요. 두 번째, 줄을 서거나 이동 또는 관람을 하실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m를 꼭 준수해야 된대요. 저희 사바나 모니터처럼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요.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 우리에 손을 넣거나 이렇게 동물을 만지거나 동물 우리에 손을 넣거나 하시면 꼭 손을 씻어주셔야 돼요. 세 번째, 이렇게 사육장에 있는 동물들을 가까이 가서 만지거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. 네 번째,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즉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이렇게 신체 접촉, 뭐 포옹, 악수 이런 거를 자제해야 된대요. 관람 중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답니다. 여섯 번째, 손 씻기든 기침 예절 준수는 코로나 감염의 예방의 첫걸음이래요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스마일러 동물들의 생활 방역 실천 지침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실천 지침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 예방을 꼭 하시기 바래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